이게 라면 맛집이야? 개맛집이지. 개맛집이 뭐야? 원래 라면은 밖에서 먹어야 맛있는 거야. 집에서 안 먹으려고 아무 숨 향기를 맡으면서 강물도 보고. 12시에? 밤에 야식은 12시부터지. 끓여봐 그냥.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느끼게 해줄게. 끔찍하다 끔찍해. 불이 여기 조그만데 끓어 이게? 우리나라의 캠핑 장비를 무시하지 마. 좀 한번 해보고. 아, 이 한겨울에 내가 얼마 전에 운치 있고 좋다야 하리기 느껴지지 않아요? 뭘 취야 취 설거지 안 한 거지? 네, 해놨는데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면 맛집에 왔어요. 지금 영하의 날씨인데 느낌 나는 거 보이세요? 숯불을 피우고 싶은데 그런 건 불법이니까 가스로. 현대인들이 문물을 이용해가지고 숯불 피우고 이런 적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. 그러면서 숯불고기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아, 요즘 안 먹어.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자. 그럼 별다른 얘기보다 앞으로 좀 병달TV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회의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뭐 장소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여기 나와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됐어요. 라면 맛집을 소개해 준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네요. 캠핑하는 데고요. 아니 이렇게 안 뜨거운데 근데 라면이 있냐고요. 알프스 가스를 믿어봐. 어떻게 그러면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해 먹겠어. 혼자 편해 보이네요. 손님인데 내가 손님으로 자격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? 라면 먹고 싶다는 말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그쪽을 다 챙겨갖고 나는지 모르겠는데. 그럼 뭐 체중 감량하신 데는 어떻게? 하고는 있죠 마음속으로. 근데 이렇게 이 시간에 라면 또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. 보름 정도 후에는 기계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우리도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다이할 수 있거나 1:1 교체하는 것들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디테일 하나 찍어서 올리면 그냥 보고만 따라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컨텐츠를 위해서 왜 진라면 가져왔어요? 진라면 싸요. 다섯 봉지에 2,700원이 안 아 요즘 안 할 거예요 아마. 마트 가면 야 이 갑두기가 얼마나 요즘 물량 공세다 그런지. 나 신라면 좋아하는데 너 우리가 아, 비싸지. 라면을 넣으니까 안 끓는 것 같은데 아직? 뚜껑을 덮어야죠. 아휴, A few moments later. 취식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제 다 끓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봅시다. 맛을 봐보겠습니다. 집에서도 먹는 거예요. 달라. 맛있네요. 역시 라면 진라면이요. 일단은 뭐 한겨울에 뻘짓이긴 한데 조전무님의 라면 맛집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항상 그 하는 거 있잖아요. 성공이냐 실패냐. 오늘은 성공인 것 같아요. 라면도 맛있게 먹었고 오늘은 성공인 걸로. 오늘 영상은 이쪽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어떤 뻘짓으로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이걸로 좀 만족합니다. 병달TV 방향성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구난방 되고 있어요 사실.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재밌는 컨텐츠가 많을 것 같아서. 네,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